아르바이트하면서 수당이나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아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처벌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인데요. 박수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학원에서 일을 시작한 22살 대학생 박모 씨. 입사 한 달 만에 해고당했습니다. 해고하기 30일 이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을 때 받는 해고 예고 수당도 없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업주에 대한 벌금 없이 수당을 돌려받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벌금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떼인 것만 돌려주는 거죠. 제 사장 입장에서는 뭔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새로 얻은 직장에서도 업주의 꼼수는 계속됐습니다. 임시직 노동자는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박 씨는 주휴수당을 요구했지만 업주가 주 14시간 미만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겠다고 나오면서 결국 주휴수당을 포기했습니다. 젊을 때는 조금 손해보고 든다라는... 임금 체불 규모는 지난해에만 1조 4천억 원에 달하지만 처벌 수준은 미미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적발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태료 물고 안 물고는 경중을 따져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 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처벌 수위가 기본적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마땅하고요. 그 이후에 관리감독이 사전에 관리감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